안녕하세요. 디플 27기씨 팀 CSI입니다. 네, 오늘은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신문지를 재활용해서 친환경 재생종이 화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구의 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구의 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 22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정부나 국제기구의 권위로 지정된 다른 국제기념일들과는 달리 민간인의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는데요. 1969년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기름 유출 사건을 계기로 게이로드 넬슨과 데이스 헤이즈가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주최한 것에서 비롯된 기념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러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행사로는 소등 행사가 있고, 이 외에도 바자회나 아니면 공병 수거 캠페인 같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무슨 친환경 화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내가 준비물을 한번 불러와 볼게. 하나, 둘, 셋, 얍. 자, 그러면 정민 씨가 준비해 주신 이 준비물들을 가지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친환경 재생종이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은 신문지, 텁, 씨앗과 흙, 밀가루, 그리고 물이 필요합니다. 반죽을 할때 사용하기 위해 이 볼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신문지를 잘게 잘라서 이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이를 찢을 때 너무 크게 찢으시면 이 물에 불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좀 잘게 잘게 찢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찢어줘. 이거 좀 오래 걸려. 이렇게 신문지를 다 찢어봤습니다. 그다음엔요, 물을 부어가지고 이 종이 조각들이 다 젖게 만들면 됩니다. 신문지가 손에 이렇게 묻을 수가 있어가지고 장갑을 끼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두 젖을 수가 있도록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죽이 되려면은 시간이 좀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근데 이렇게 물에다가 종이를 적신 것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처럼 되죠? 원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종이는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데요. 여기서 모세관 현상이란 수조에 얇은 관을 넣으면 수조 속 물이 관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질 사이사이 빈 공간이 얇은 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물이 종이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한 물은 종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수소 결합을 깨뜨려서 작은 섬유 입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죽처럼 된답니다. 제가 방금 볼에 담겨있던 물을 좀 버리고 왔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넣어볼 건데요. 밀가루는 3큰술 정도씩 넣으면 돼요. 제가 집에서 미리 이렇게 3큰술씩 소분을 해뒀답니다. 방금 저희가 이제 물기를 쫙 짜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클레이처럼 이렇게 뭉쳐졌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집에서 가지고 온이 컵에다가 이렇게 둘러싸서 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잘 뭉쳐지는데요? 그냥 지점토처럼 여러 가지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 한번 빼보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틀이 굳었습니다. 와! 자, 이제 여기다가 요 흙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채우셨으면 이제 씨앗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 방울토마토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방울토마토입니다. 잘 자라서 만약에 방울토마토가 열리면 뭐해 먹을까요? 저희 뭐 샐러드 같은 거해 먹을래요? 오, 그쵸? 좋아요. 아, 그것도 스테이크는 씨앗 피디님이 사시는 걸로. 괜찮은데? 아, 좋다 좋다. 고기는 시은 씨가 사고 이제 저희가 저는 키운 방울토마토로 방울토마토. 같이 반씩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거 파란색이 지금 토마토 씨앗이에요. 완성! 근데요, 이은씨, 이게 왜 친환경이라는 거죠? 아, 이게 종이가 나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종이는 이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라는 섬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분을 땅에 묻으면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셀룰로스를 더 잘게 분해하고 이 화분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이제 만듭니다. 다시 흙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완전 친환경 오브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친환경 재생종이 화분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정민 씨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할 때 이게 정말 재활용이 되는 건지, 재활용이 된다면 어떤 걸로 배출을 해야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물품별로 분리 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 손 안에 분리배출이라는 어플인데요. 앱 상단에 검색창이 있어서 물품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궁금한 물품을 검색하면 각 물품에 맞는 분리배출 방법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용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접이식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겁니다. 주머니처럼 접으면 사이즈가 한 반지갑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방에 찔러넣고 다니다가 장바구니를 꺼내가지고 쫙 펼쳐서 쓰면은 진짜 좋습니다. 일회용 비닐봉지나 종이장바구니 같은 거를 안 써도 되니까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재생종이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구를 위해 환경보호에 동참해주세요. 그럼 안녕! 손들어! 좋아요! 구독! 댓글!